뭐 지금 문고리 3인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진술이 아닌가 한 생각이 듭니다. 이 문고리 3인방이 특활비를 국정원으로부터 받아서 또 대통령으로부터 뭐 돈을 받아서 본인들의 뭐 대출금 상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또 최순실 씨의 메모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문고리 3인방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그 탄핵 때에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변호인 측에서 증인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나오는 걸 거부했었습니다. 더불어서 그와 같은 재판에 그 적극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해 주는 증언 자체를 거부했고 더불어서 이번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와 같은 핵심적인 라인에 있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해서 했는 것뿐이지 내와는 직접 관계없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술술술 자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번 검찰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쓴 용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오히려 생각과 다르게 굉장히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증거를 찾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권력 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더불어 말씀드렸듯이 이 뇌물이란 것은 유죄가 인정되면 실질적으로 그 실형밖에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문고리 3인방이 상당히 부담을 가졌고 결국 나로서는 실질적인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것일 뿐이고 나는 거기에 심부름꾼만 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더불어서 받은 돈도 나와는 어떤 내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범죄의 어떤 불법성이 낮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면책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 그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특활비 관련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개입돼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증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동안 이 최순실 씨와의 경제 공동체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먼저 그동안 어떤 이야기 했는지 들어보시죠.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예. 희한하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예. 또 그 경제 공동체라는 말은 나만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예. 특검에서도 철회를 했어요. 자, 이 최순실 씨의 특활비 관련된 뭐 메모라든지 그런 개입된 정황과 이 경제 공동체와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인.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순실 씨가 부인하고 있는 게 좀 너무 궁색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 메모지 문고리 3인방의 금액이 전달되는 메모는 이제만이 하는 얘기를 내가 그 적었고 메모는 나의 습관일 뿐 그것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를 그 용처를 지시하거나든가 공모한 흔적이 아니다라고 변호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그 떡값 명목으로 금액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예를 들면 각종 치료나 주사 비용이라든가 삼성동 사재에 대한 관리 비용 그리고 의상비에 대한 지출 내역들 이런 모든 것들이 과거 재판 속에서 최순실 씨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그 의혹이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에서는 이렇게 특수활동비가 지출되는 과정에 최순실 씨가 깊이 관여된 게 아닌가라고 혐의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그 자리에 있어 그걸 전달했던 이영선 전 행정관이라든가 운전기사의 진술을 보면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달했는데 그 전달된 돈을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줄 때 항상 최순실 씨가 있었고 최순실 씨 기사에게도 전달했던 걸 보면 아마 특수활동비 용처에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깊이 있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입증들을 지금 검찰이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아서 뭐 의상비라든지 측근들의 용돈으로 쓰겠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최경환 의원이 이런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개입할 수 있었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막아내는 프레임으로 아 이것이 예전부터 했던 관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것에 대해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국정원장들한테 얘기를 해봐도 이런 관행은 사실상 없었다. 한마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온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처음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와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했는가 그것이 어디에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루트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경환 전 그 당시에 이제 기재부 장관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박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직접 전화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알고 봤더니만 최초에 이제 그 월 이제 1억 정도 했다가 나중에 진화하는 과정에서 돈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돈을 더 주는 과정에서 더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최 의원의 관여가 있었고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그 이 탄핵 절차가 이루어지는 작년 심지어 작년 말까지 같은 경우에도 최 의원을 통해서 한 1억 5천만 원을 사실상 더 받은 그런 어떤 공소 사실이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에 사실 아시다시피 그 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잔뼈가 굵은 어떤 그 부분 그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고에 돌아가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그 가운데 빈 공간이 누군가보다 잘 알기 때문에 최경환 의원이 이 부분을 재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서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예로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어떤 그 청와대에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을 알았지 않느냐 하는 의심도 지금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직접 조사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재판에 넘겨지면은 과연 최초의 어떤 동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밝혀졌는지에 대해서 아마 추가적인 어떤 질문이 있고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깊이 관여된 게 아닌가라고 혐의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그 자리에 있어 그걸 전달했던 이영선 전 행정관이라든가 운전기사의 진술을 보면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달했는데 그 전달된 돈을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줄 때 항상 최순실 씨가 있었고 최순실 씨 기사에게도 전달했던 걸 보면 아마 특수활동비 용처에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깊이 있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입증들을 지금 검찰이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아서 뭐 의상비라든지 측근들의 용돈으로 쓰겠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특활비에 관련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개입돼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증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동안 이 최순실 씨와의 경제 공동체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먼저 그동안 어떤 이야기 했는지 들어보시죠.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예. 희한하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예. 또 그 경제공동체라는 말은 나만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예. 특검에서도 철회를 했어요. 자, 이 최순실 씨의 특활비 관련된 뭐 메모라든지 그런 개입된 정황과 이 경제공동체와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인, 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문고리 3인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진술이 아닌가 한 생각이 듭니다. 이 문고리 3인방이 특활비를 국정원으로부터 받아서 또 대통령으로부터 뭐 돈을 받아서 본인들의 뭐 대출금 상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또 최순실 씨의 메모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문고리 3인방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그 탄핵 때에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변호인 측에서 증인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나오는 걸 거부했었습니다. 더불어서 그와 같은 재판에 그 적극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해 주는 증언 자체를 거부했고 더불어서 이번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와 같은 핵심적인 라인에 있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해서 했는 것뿐이지 일단 최순실 씨가 부인하고 있는 게 좀 너무 궁색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 메모지 문고리 3인방에 금액이 전달되는 메모는 이제만이 하는 얘기를 내가 그 적었고 메모는 나의 습관일 뿐 그것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를 그 용처를 지시하거나든가 공모한 흔적이 아니다라고 변호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그 떡값 명목으로 금액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예를 들면 각종 치료나 주사 비용이라든가 삼성동 사재에 대한 관리 비용 그리고 의상비에 대한 지출 내역들 이런 모든 것들이 과거 재판 속에서 최순실 씨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그 의혹이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에서는 이렇게 특수활동비가 지출되는 과정에 최순실 씨가 내와는 직접 관계없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술술술 자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번 검찰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쓴 용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오히려 생각과 다르게 굉장히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증거를 찾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권력 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더불어 말씀드렸듯이 이 뇌물이란 것은 유죄가 인정되면 실질적으로 그 실형밖에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문고리 3인방이 상당히 부담을 가졌고 결국 나로서는 실질적인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것일 뿐이고 나는 거기에 심부름꾼만 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더불어서 받은 돈도 나와는 어떤 내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범죄의 어떤 불법성이 낮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면책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 그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